자, 이거 왜 댓글 안 떠? 뭐야, 댓글, 뭐야, 안 되나? 되는 거예요? 뭐야, 댓글 업데이트 안 되는데? 뭐야, 왜 이래? 어, 됐다. 어, 다시 됐다, 됐다, 됐다. 아닌데? 지금 뭘렉 먹었나?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왜 이래? 뭐야, 왜 이러지? 뭐야, 지금 잘 보여요? 아, 이거 노래 끄고 폰으로 봐야겠다. 아, 잠시만요, 제 폰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게요. 이 폰으로 댓글을 볼게요. 지금 제 폰이, 아, 이 폰이 지금 댓글이 안 보여서 제 폰으로 볼게요. 아, 이제 내 목소리. 아, 이러면 노래 못 틀잖아. 좋아, 조용히 모아디랑 소통하지. 야, 이것만 소리를 어떻게. 아, 모르겠다. 일단 저 이게 뭔가 해결될 때까지 밥을 먹을게요. 근데 지금 댓글이 말을 안 들어서. 껐다 키자고요? 그리고 껐다 켜는 건좀 그렇잖아요. 더운데. 아, 출사하려고 한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화면 누르느라고 그렇게 된 건데. 와, 근데 한국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마중 나간다고?
맞다, 모아. 근데 뭐지? 그 모아 아니어도 혹시나 그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분들 중에 혹시 만약에 공항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희 혹시 이렇게 그날 뭐좀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렇게 지나갈 때 조금만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범규가 빨리도 못 걷고 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공항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면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분명히 아직 다도 좀 아파하거든요. 혹시나 공항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오시는 분들 중,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오신다면은, 질서를 조금만 유지를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돼갖고. 네. 우리 범규 또올수 없잖아요, 속상해서. 거리를 저희 지나갈 때 거리 조금만 유지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범규도 좀 걱정하는 것 같고 저희도 좀 걱정이 돼서 네 말씀드렸어요. 아, 최현준 미쳤다. 다 먹었다. 좋아요. 뭐야? 와, 대단하다. 야무지게 잘 먹었다. 와, 나 무슨 일 진짜. 오늘 상태 너무 별론데?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운동 요즘 매일 하냐고요? 네, 거의 매일 해요. 거의가 아니라 매일 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헬스장을 안 간다? 그 의전팀 분들이나 멤버들 중 가는 애들이 뭔가 오늘 상태가 좀 별로여서 못 가겠다 하면은 그냥 방에서 운동하고. 좀 하려고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어제 댄스 배틀이 비하인드예요? 비하인드? 그냥.
비하인드라고 할게 딱히 없는데 사실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저희가 멤버들이 일본 투어 준비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사실 모든 게다 그냥 그 5인 버전이 있었는데 직전에 저희가 4인 버전으로 바꾸고 투어 무대도 4인 버전으로 다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저희가 스케줄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걸 느껴서 좀 다행이었어요. 저 범규가 제일 속상하죠, 사실. 그 원래 다친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그 저도 데뷔 초에 발목 두번 나왔었고 그랬었잖아요. 그 신인상 처음 받을 때도 허리 때문에 못 나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아 진짜 속상하고 진짜 짜증났거든요. 근데 누굴 탓해요? 탓할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뿐만 아니라 뭐 멤버들이며 스태프분들이며 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일 속상해요, 진짜. 요새는 허리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허리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있어요. 투두 몇 화까지 찍었냐고요? 아 내일 투두? 내일 투두예요? 잠시만 내일 투두? 뭐 하지? 좀 저번 주가 뭐였지? 뭐였는데 저번 주 투두가 뭐였죠? 나 그 요리하는 거였나? 맞아요? 요리하는 거였나? 아 맞아 내일 투두 체크하는 거 맞아.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었어. 이거 웃긴 거 많았어요. 아, 이거 내일 꼭 봐요. 뭐야,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그 멤버들의 몸개그가. 아, 장난 아니었어요. 네? 손 묶고 다니는 거였다고? 아, 맞아. 저번? 아, 맞아. 맞아 그러고 손 묶고 퇴근했던 거 맞아 기억난다 저 투들 다 보거든요 뜨면 저도 다 보는데 오늘의 TMI? 아 TMI 진짜 없는데 TMI. 아, TMI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 TMI? 뭐가 있지? 진짜 없는데? 아, 없음 패스, 오케이.
커피 마셔도 잠잘 자냐고요? 네. 전잘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와, 확실히, 호텔 불편한 점이, 제가 그런 쓰던 침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잠을 좀 설치는 것 같아요. 깊게 못 잠들 때도 많고, 어제도 잠드는데 좀 오래 걸렸고. 저 수능 볼때 어땠냐고요? 아, 근데 수능 볼때 확실히 분위기가 무겁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네. 무거웠어요. 아, 그래서 뭔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땐 사실 경험상 한번 해보자 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냥 살면서 수능은 한 번쯤 쳐보고 싶다.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근데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던 것 같고, 누군가는 되게 엄청 간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봤나 싶기도 해요. 결과 처참했죠. 네, 결과 처참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점수 낮게 나오면 수험생은 이득. 오, 그럼 제가 좀 도움이 된 건가요?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휴가냐고요? 아니, 휴가 아니에요. 오늘 스케줄 하고 왔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갖고, 금방 또잘 준비하고 자야죠. 연준아, 나 지금 몰폰이어서 떨려? 몰폰 하지 말고 나중에 봐. 수업에 집중해. 나내건 다시 보기 할수 있지만 수업은 다시 보기 할수 없잖아요. 집중해. 나 많이 켜줄게. 어? 운동한 태가 나요? 잠깐만, 아이. 운동한 태가 나? 아, 오늘 아침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원래 좀 기분 좋겠는데 오늘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즘 추천한 간식, 나또 드셔보세요. 갤럭시 광고 썰 풀어달라고요? 이게, 아, 이거 저희 뮤비 나오면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더. 아직 저잘 몰라서.
낫또 밥? 아니에요, 낫또만 먹을 수 있어요. 낫또만 먹어도 돼요. 도쿄전 비하인드? 도쿄돔은 그냥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이동차 타고 이동할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진짜 크고 그냥 이 무대에 내가 여기서 내가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무대 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된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 많은 아티스트 분들의 꿈의 무대고 진짜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진짜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안 믿기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여길 채운다고 약간 신기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냥 감사한 마음이 진짜 컸어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도쿄돔에서 만나자고요? 아, 만나야죠. 다시 우리 만나요, 도쿄돔에서 진짜. 스틸 ENFP? 예스. 물포라는 사람 왜 이리 많아?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저 파워레인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시고 저도 이제 또 슬슬 또잘 준비를 하고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개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아, 약간 피곤하기도 해요. 아, 오늘 잠을 좀 설쳐갖고 여기 또비 온단 말이에요. 아,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만 오면 좀 처져요. 그날 몸 엄청 쑤시고 처져요. Can you speak Chinese? 준두짜뚜. 이제 평균 몇 시간 자요? 저한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정도만 자도 충분하다. 저는 잠을 그 진짜 오래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몇 시간씩 자는 사람들. 전 진짜 부러워요. 그렇게 한번 자보고 싶은데, 전 최대가 진짜 10시간에서 12시간? 그거 넘어가면 깨요. 사실 오늘도 한 중간에 깼다가, 중간에 잠깐 깼다가 다시 잤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간에 한번 깨면은, 한두 시간 더 자고 다시 깨요. 거기서 더못 자요. 막 이어서 몇 시간씩 못 자요.
한번 이렇게 좀 깨면은 30분 정도 약간 이러다가 30분 서서히 깨고 깨요. 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다고는 좋나 안 좋나 모르겠다. 17시간 정도 잡았다고. 말이 돼? 저도 한 7시간에서 8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멤버들 중 가장 적게 자는 사람? 저나 휴닝일 것 같은데. 저나 휴닝이나 태연이? 일것 같은데. 아, 휴닝이도 약간 잠잘 못, 일찍 깨는데 잠을 막잘 버티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잠은 제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를 와요. 그럼 이제 미국을 가요. 미국이나 뭐 파리 이런 데 가요. 첫날에 4명 다 포탈 도착하자마자 뻗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한두 시까지는 무조건 버텨요.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이러고 1시간에서 30,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러고 자요. 그럼 그러다 보면 불편해서 깨요. 근데 그럼 좀 나아져요. 그 상태로 또몇 시간 버틴 다음에 자요. 그러고 나면은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꿀팁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5시간만 자면 된다? 아예 뭔 소리야? 더 자요. 아, 5시간 절대 안 돼요. 더 자요. 한창 크고 건강해야 할 나이인데 더 자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학생, 아니 뭐, 아주 그냥 뭐가 됐건 뭐 먹고 살려고 다 하는 일이란 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안 건강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도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만약에 내일 죽는다 쳐야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물론 난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오늘 뭐라도 받고. 하지만 좀 아쉽겠죠. 더 오래 살고 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더 모아분들 앞에서 더 공연하면 좋으니까. 하여튼 근데 건강한 게 최고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합니다. 진짜 몸도 마음도. 잠잘 자고 잘 먹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해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네 그렇고 우리 건강합시다. 그리고 네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포즈 추천 받겠습니다. 고양이 연준 필스 공돌이기 운동장 포즈 그다음에 판다기 판다기가 이래 토끼 오리? 나 다크서클 심해요? 그래요? 뭐 좋아지겠지. 하여튼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다음에 키면 한국에서 키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만나요 우리. 금방 봐요 뭐. 안녕. 뿅. 뿅.